우리 또 전현무 씨가 목동 엄친아거든요. 명덕 외고에 연세대 카투사까지 코스를 밟으셨는데 43기 합격! 응? 앵커 합격! 2006년 KBS 32기 아나운서 합격! 대체 왜 그만두신 거예요? 뭐 유재석 씨, 뭐 김국진 씨, 김용만 씨 이런 분들 보면서 저렇게 돼야 되겠다. 막연하게. 뭐 아나운서가 꿈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돼야 되겠다. 꿈이 딱 정확하고 난 이걸 해야 행복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돌진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재수했는데 재수했을 때보다 공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다 어머님 덕이 아니겠습니까? 네, 어머니가 맞아요. 또 직설적이면서도 굉장히 현명한 그런 잔소리, 1인 1 잔소리를 해주셨는데. 네, 현무야, 너 살 빼야 돼. 살찌면 살이고. 그리고 약을 먹지 말아야 돼. 너 지금 네, 약간 네. 반 약물 정도야. 살 빼면 운동 안 하면 그 코골이 묶어져. 자야겠다. 엄마, 나 이제 피곤해 자야 될 것 같아. 알았으니까. 늘 걱정이에요, 늘. 제가 조금 나태해질 때쯤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죠. 최근에는 어떤 문자 주로 좀 하세요? 이제 옷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옷 얘기. 옷고락 사니까 그게 뭐냐라는 문자도 한 적이 있고. 패션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뭐 네티즌 시청자 여러분들 전에 우리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운동을 좀 해라.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게 없어요. 제일 큰 악플러예요, 우리 엄마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서운할 때도 있는데 득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. 그리고 또 전설에게는 위기도 있었습니다. 네. 연예대상이 뭐 그냥 찾아온 게 아니죠. 무리수를 많이 던졌죠. 웃기려고. 머리가 큰 거를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배우분한테 혹시 앞에 나와 계신가요? 라고. 그 PD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얘 진짜 어디다 쓰냐. 너무 쓸모가 없다. 네. 너무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. 그래서 전현무의 입상 질문이라는 코너를 따로 만들었어요. 진짜? 너 이거, 이거나 해라. 그 노래가 참 반응이 좋습니다. 매드. 요 그 안무하고 네. 가수의 이미지랑 딱 맞아떨어진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제가 미쳤다는 얘기죠. 아니. 영어 이름으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, 가희 씨? 레이나 있죠? 리지 나나. 하지만 이제는 뭐 완전히 호감이 되셨습니다. 우리 전현무 씨 광고 모델로서도 아주 인기 급부상승이신데요. 찍었다 하면 아주 대박 행진이에요. 그 예전에 안 믿기시겠지만 정장. 맞아 맞아. 아, 그 멋있으셨어 되게.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. 그 현빈 씨가랑 같이 모델했던 건데 현빈이 낫냐 전현무가 낫냐 네.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. 주변에 다 알려서 전현무 찍어라. 10배 차이였어. 진짜? 현빈이 압승. 지금 2018년 1월에 예능 MC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셨어요. 네. 축하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처음 해봤어요, 이런 거. 진짜요? 예.